책의 저자 미야니시 가오리는 2005년부터 3년간 참여 관찰, 인터뷰, 사진과 비디오 기록 등의 방법으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와 그 아내들, 미군 병사와 교제하고 있는 여성, 기지 내 근로자, 기지촌에서 일하는 사람들, 퇴역 군인들을 연구했습니다.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대와 지역사회 사이에 형성된 중층적인 관례를 다루는 1부, 미군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의 교제나 결혼 생활에서 발견되는 군대와 오키나와 사이의 긴장관계,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녀의 모습을 다룬 2부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은 글로벌화하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인류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.